안녕하세요. 저는 미얀마에서 온 중학교 2학년 완 이화입니다. 첫 번째로 제가 부를 곡은요. 주현미 선생님의 또 만났네라는 곡이에요. 이 곡은 발라드나 팝만 불렀던 제가 처음으로 불렀던 트로트 곡이에요. 이 곡으로 시작해서 트로트 경연도 나가게 도전해 줄 수 있었던 곡이에요. 약속한 그 사람 약속이 난 것처럼 또 만났네 나도 모르게 그려만 봐도 보고 싶은 내 마음 며칠 동안 안 보이더니 또 만났네 지내 이게 바로 정이란 걸까 내가 되면은 사랑을 고백할 거야 네, 두 번째로 부를 곡은요, 상사화인데요. 트롯체전을 통해 와니와라는 저를 많은 분들에게 알려줬던 고마웠던 곡이에요. 사랑이 왜 이리 고된가요? 이게 맞는가요? 나만 이런가요? 얼굴 한 번 못 보고서 이리 보낼 순 없는데 사랑이 왜 이리 아픈가요 이게 맞는가요 나만 이런가요 하얀 손 한 번을 못 잡고 이리 보낼 순 없는데 다시 돌아올 수 없는 그 험한 길 위에 어찌하다 오르셨소 내가 가야만 했었던 그 험한 길 위에 그대가 왜 오르셨소 기다리던 봄이 오고 있는데 이리 나를 떠나오 긴긴 모두 지났는데 왜 나를 떠나가오 아 긴긴 겨울이 모두 지났는데 이번 곡은요, 그대라는 시라는 곡이에요. 제가 트로트뿐만 아니라 발라드도 좋아하는데 이 곡은 친구들과 부담 없이 노래방에서 가서 편하게 부를 수 있는 곡이에요. 언제부터인지 그대를 보면 운명이라고 느꼈던 걸까 밤
밤하늘에 별이 빛난 것처럼 오랫동안 내 곁에 있어요. 그대라는 지가 난 떠오를 때마다 외워두고 싶어. 그댈 기억할 수 있게 줄게. 내 마음 들려오나요? 잊지 말아요. 꽃이 피고 지는 날이 와도 이건 하나만 기억해줘요. 그대 향한 내 마음 언젠가 멀어질지 몰라도 나는 그대라면 기다릴 수 있을 텐데. 시간이 흘러도 내가 이곳에 서 있을게. 그대 망설이지 마라. 네, 이번 곡은요, 인순이 선생님의 아버지라는 곡인데요. 제가 언젠간 아버지를 그리워하면서 부르고 싶었던 곡이에요. 아빠는 제가 오늘 이 자리, 지금 노래 부를 수 있게 저에게 특별한 재능을 주신 분이에요. 설 수 없었던 내 마음을 알아주기를. 얼마나 바라고 바래왔는지 눈물이 말해준다. 점점 멀어져가 버린 쓸쓸했던 뒷모습에 내 가슴이 다시 아파온다. 서로 사랑을 하고 서로 미워도 하고 누구보다 아껴주던 그대가 감사합니다. 앞으로 많이 응원해 주시고 많이 사랑해 주세요.